여론조사에서는 뉴스핌이라고 하는 언론 매체가 의뢰를 해서 나온 조사인데요. 3.6입니다. 3.6. 허경영 안철수가 공동으로 3.6인데 지지율의 의미 바로 그렇습니다. 기존 정치의 염증의 반사작용으로 저렇게 허경영 안철수 허경 이른바 제3지의 후보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마의 벽이 5%라는 마의 벽을 누가 일단 이렇게 깨면은 그거는 치고 올라갈 이 뒷받침, 네, 이게 든든하다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예, 아무튼 참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아주 독특한 예, 이력을 갖고 있는 후보인데요. 네, 근데 거기서 참 제가 또 한 번 놀린 게 5천만 명의 전화를 했다는 말입니다. 네,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허경영 안철수 허경영이 공동 3위로 나왔습니다. 네, 허경영 후보 단독 3위로 한 적도 있었죠. 네, 윤석열, 이재명에 의해서 허경영 후보가 단독 3위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경영과 안철수가 이번 그 여론조사에서는 뉴스핌이라고 하는 언론 매체가 의뢰를 해서 나온 그 이 조사인데요. 3.6입니다. 3.6. 허경영, 안철수가 공동으로 3.6인데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 안철수, 허경영 이런 두 사람이 합하면은 7.2%가 되는 것이죠. 거의 10%에 육박하는 저 지지율의 의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의미는 바로 기존의 양당 체제 또 거대 유력 후보에 대한 반감이 표출이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존의 양당에서는 진정한 진보 세력이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예. 바로 이 제1 집권 세력과 국민의힘 이 기존 세력들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강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더 저는 반감이 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네, 제이 샤르베님 오늘 아주 여러 번 또 저를 이렇게 감동을 시키시네요. 3위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배가 고픈 정치이고 축구의 히딩크 정치에는 네, 허 후보가 답입니다. 네, 허 후보를 정말 아주 열성적으로 지지를 하시는데요. 네, 자신이 정말 저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지지할 후보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네, 지금 현재 아유 정말 아무도 지지하고 싶지가 않아 선뜻 마음이 안 내켜라고 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거의 한 25%에서 많게는 30%까지 가지 않을까요? 예, 더더군다나 저렇게 이 김건희 뭐 줄리 그다음에 또 허위 이력 그다음에 또 저 아들의 불법 상습 도박이 제대로 걸린 이른바 수면 위로 올라간 그런 거가 더욱더 기존 정치의 염증이 아닐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기존 정치의 염증의 반사작용으로 저렇게 허경영 안철수 허경영 이른바 제3지의 후보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저 안철수 허경영 두 후보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후보의 이 여러분들 호감이 약간 더 이렇게 이 올라가면은 저기에서 이렇게 한 단계 툭 올라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5%를 마의 벽이라고 하거든요. 5% 올라가긴 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지만 일단 한번 5%를 넘어가면은 탄력으로 봐서 쭉쭉쭉쭉 10% 가더라.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마의 벽이 5%라는 마의 벽을 누가 일단 이렇게 깨면은 그거는 치고 올라갈 이 뒷받침, 네, 이게 든든하다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허 후보나 안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주셔고 야야 그러면 요 프로를 우리가 한번 넘어보자라고 또 이렇게 응집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전략적인 그런 단계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는 것은 이제 좀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기를 바란다라고 저는 건설적인 대안을 드린 것이죠. 네.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제 오후에 이른바 국가혁명당 네, 허경영 후보가 총재로 있는 네, 원래 거기서 얘기하는 공식적인 것은 명예 대표인가요? 명예 예, 이렇게 뭐 총재는 우리가 이제 하도 일상적으로 허경영 총재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총재로 하겠습니다만은 어제 이른바 발표문을 냈더군요. 예, 중환자실 내용은 그건 사실 일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응급실, 중환자실은 우리가 저렇게 핸드폰으로만 폰으로만 전화를 하지 절대 기존에 어떤 그 사무실 전화라든가 이런 거는 전화가 안 간다. 예, 전화도 물론 대행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서 즉 국가혁명당에서 그 대행업체에 물어보니까 일반 그 유선전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화를 그 한 번도 안 해왔다. 다 핸드폰으로 했다고 하더라. 따라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이렇게 15통에서 10통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하는 거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발표문을 하셨군요. 예, 근데 거기서 참, 제가 또 한 번 놀란 게 5천만 명의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거의 핸드폰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아마 전화를 통화를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5천만 명이라는 것도 그쪽 당에서 나온 얘기니까 뭐 당연히 사실이겠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공을 들여서 총공세를 한 것이죠. 네, 그거는 뭐 저 허경영을 지지해달라 뭐 이게 아니고 투표 동료 전화입니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하면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3월 9일 날 이 투표에 참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선거법에 저쪽이 안 되기 위해서 투표 동료 전화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저 허경영 후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허경영을 지지하면서 투표에 참여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5천만 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전화에 투표 동료 전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스케일이 참 남다르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참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아주 독특한 예, 이력을 갖고 있는 후보인데요. 네, 아무튼 어떻게 탄력적으로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렇게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